이 이야기는 마음이 약한 소녀가 런웨이를 통해 동경을 품고 자신감을 가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린이처럼 우당탕탕한 삼가 사무소, 어린 친구들이 어지른 물건을 치우며 사무소를 정리하는 어른스러운 11세의 소녀 사사키치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무소 정리도 끝났겠다 잠시 코하루와 이야기 중 좁은 방에서 뛰어놀던 카오루와 니나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씩씩한 니나는 넘어져도 울지 않고 일어나지만 입고 있던 인형옷의 꼬리가 찢어지고 맙니다. 울기 직전인 니나와 카오루, 재봉을 잘하는 치에가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코하루가 제안하지만 치에는 자신이 없는지 움츠러듭니다. 한편 일가 가장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 중인 푸르서, 앞으로 일에 대해 상담을 하며 장소를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며 금발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나 했지만 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그녀의 기백에 무너집니다. 사무소로 돌아와 푸르서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니 이름은 키류츠카사, 아이돌이자 동시에 고교생이며 브랜드 회사의 사장님, 카리스마 제이키 사장님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 홍보하는 대단한 아가씨입니다. 이번에 그가 직접 이를 자신의 사무소에 오퍼했는데 바로 이번에 여자아이들을 위한 옷을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 모델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푸르서가 바로 잡아온 것이죠. 푸르서는 옆에 있던 치에, 코하루, 미리아에게 이를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오케이, 치에는 약간 망설였지만 멋진 츠카사를 보고 동경을 품은 치에도 해보겠다고 하며 세 사람은 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쇼 당일, 일을 위해 그녀가 있는 쇼핑몰에 도착한 삼가 일행,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창 의상을 시착 중인 츠카사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선 푸르소와 아이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려 했지만 이미 오늘 일을 할 친구들에 대해 조사를 끝낸 츠카사, 오늘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끝내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다른 직원이 안 보여서 물어보니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주었으니 오늘은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럼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상사로서 당연한 조치라 말하자 빗같은 사장의 후광을 본 블랙기업 사축 푸르서는 감명받으며 오늘 하루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친구들도 재밌을 것 같다며 그녀의 일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일을 도와줄 때 츠카사의 눈에 치혜가 유독 들어왔으니 이유는 잠시 알려준 것만으로 일을 금방금방 처리하고 의상을 만든 사람에 대한 리스펙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를 자기 회사로 헌팅하기로 합니다. 당황한 푸르토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지만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그녀. 근데 영본부터 시작해 업무량까지 너무 세세해서 장난으로 보이지 않네요. 치카사는 아쉬운 대로 코하루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잠시의 소동이 지나고 같이 의상 체크를 하던 푸르사와 치에, 의상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치에는 자기한테는 이런 귀여운 옷이 어울리지 않다며 약한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때 일을 끝내고 돌아온 치카사와 코하루, 잠시 휴식을 하자며 스태프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기로 합니다. 미리아까지 돌아오고 다 같이 쉬고 있을 때 츠카사가 있던 대기실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니 그곳에 들어가자 커피를 쏟아버린 츠카사가 있었습니다. 그 커피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의상. 걱정하는 다른 친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기로 한 츠카사는 프로로서 어떻게든 커버하겠다며 당당하게 치에게 주먹을 내밀지만 떨리는 그녀의 손. 시간도 인력도 없어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당당함에 힘을 얻은 소녀들. 그때 코하루와 미리아가 치에는 재봉의 특기라며 한번 의상을 고쳐보자고 제안하지만 자신감이 없던 치에는 망설입니다. 작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치카사는 자기가 커버하겠다 하며 대기실을 나갑니다. 그런 그녀를 보내고 잠시 쇼핑몰 벤치에서 고민하는 치에와 그녀의 고민을 듣기 위해 다가간 푸르서. 치에는 자기보다 모두에게 신경 써달라 사양하지만 지금의 치에의 마음이 더 중요한 푸르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 푸르서의 말에 치에는 속에 담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치에는 모두가 자기에게 의지해 주었을 때 기뻤으며 모두의 도움이 되면 분명 모두가 기쁠 테고 자기도 모두처럼 되고 싶었지만 만약 자기 때문에 모두의 무대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그것에 겁이 나서 그 두려운 상황밖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무섭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 작지만 귀여운 토끼로 그녀에게 기운을 주며 자기도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다며 자신도 솔직한 마음을 그녀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손을 잡은 치에는 푸르서 역시 떨고 있는 것을 알고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한 그녀는 용기를 얻고 모두의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의지를 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 자기가 고쳐보겠다며 코하루를 통해 그린 초안을 치카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를 믿어보기로 한 치카사는 해보자고 하며 그렇게 치에는 더러워진 의상을 고치기로 합니다. 코하루의 빠른 디자인을 통해 틀을 잡고 치의 솜씨로 의상을 수선, 아니 새롭게 만들며 최고의 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재능에 감탄한 치카사, 하지만 시간은 그 감상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곧 무대 시간, 빠르게 메이크업을 마친 네 사람, 그렇게 패션쇼 본방이 시작됩니다. 무대의 조명과 함께 노래가 흘러나오며 미리아와 코하루가 선두로 런웨이를 걸어갑니다. 다음은 치의 차례. 런웨이 뒤에서 긴장하며 이상하지 않냐 푸르서에게 묻지만 귀엽다며 치의에게 기운을 줍니다.
자기를 지켜봐줄 거냐 물어보자 객석에서 응원해주겠다는 그 치에는 그렇게 런웨이에 오르고 프로듀서는 그런 그녀를 응원하고 미리아와 코로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치에는 동경하는 무대 런웨이를 걸어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치에는 귀여운 모습으로 코아로와 미리아와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모든 귀여움을 어필하고 드디어 메인인 치카사의 차례가 옵니다. 치에가 만든 의상을 입고 당당하고 멋지며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그녀 그런 치카사를 보며 치에는 마음속에 큰 동요를 품게 됩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치의 가능성을 본 치카사는 다시 한번 헌팅을 하지만 동경과 자신감을 가진 그녀는 이번에는 직접 거절합니다. 치의 성장을 본 치카사는 라이벌로서 그녀들을 기다리겠다 하며 그녀의 동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리지만 누구보다 어른스럽고 동시에 어른을 동경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치에 하지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기에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번 이야기에서 그런 치에의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나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고 앞에 서있기보다는 뒤에서 다른 친구들을 받쳐주고 싶어하는 그녀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대단하지도 강하지도 않기에 자기 때문에 망치는 것이 아닌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겁을 먹는 그녀의 설정을 잘 보여주었죠. 자기는 아직 어리기에 실수하고 약하다 생각하지만 어른들도 실수하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것은 똑같죠. 특히 치카사의 실수는 그런 점을 잘 보여주었는데 언제나 완벽한 그녀가 갑자기 저지른 실수는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도 실수는 하고 떨리고 겁먹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었고 프로듀서 역시 모두의 귀등 역할이지만 떨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치에는 모두 똑같구나 하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알게 되며 강하게 마음먹고 직접 나서서 해보기로 하게 되며 자신감과 함께 동경에 다가가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의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오프닝 초반에 니나의 옷을 고치는 것을 망설였던 지혜가 엔딩에서는 당당하게 고쳐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웃는 모습에서 망설임을 던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신 있는 재봉을 망설여 하던 그녀가 직접 의상을 만들며 최고의 패션쇼를 만들고 그 무대를 통해 동경과 꿈을 품은 이야기는 지혜의 설정과 마음, 서사를 잘 표현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은 진짜 재미있게 건질게 많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카리스마 JK 치카사의 등장,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꼼짝 못하는 가장, 이게 제일 사이다였습니다. 거기다 보기 힘든 치카사의 실수까지. 이 실수가 처음 해봤을 때 그 치카사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서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치카사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도 치의 이야기를 챙기는 연출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치카사의 모습은 고교생인데도 책임을 지는 사장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3화 이후 게스트로 등장하는 아이돌들의 출연이 많이 아쉬웠는데 치카사의 등장이 그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프루서의 손수건 토끼. 이는 원작 치에 편에서 리더로 발탁된 치에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 보여준 장면인데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OST의 경우 이번 편은 저번 7화처럼 아주 노래 맛집이었는데 의상을 만드는 장면에서 나온 노래는 싱 더 프로로그로 이는 신데렐라 걸즈 극장 노래인데 내용은 동경을 품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노래로 동경을 품은 소녀 치에에게 가장 어울리는 OST였습니다. 거기다 동경의 대상인 치카사와 함께 불렀다는 점에서 더 플러스되며 애모이한 부분이었죠. 거기다 패션쇼 당시에 나온 배경음은 치카사가 처음 보이스 오디션을 통과하고 아카리와 아키라와 함께 받은 첫 노래인 브랜드뉴 이게 오프보컬로 배경음으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또한 이게 가장 핫했는데 치카사의 차례가 왔을 때 나온 노래는 무려 치카사의 신규 솔로 제목은 내가 룰로 치카사의 당당하면서도 완벽한 모습 하지만 불안전한 그런 마음도 내보이는 노래였습니다. 당당하며 파워풀한 멜로디와 보컬 풀 버전이 기대가 되네요. 치카사의 솔로는 애니 앨범 5탄으로 발매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엔딩의 경우 치의 솔로인 동경스터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8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9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